동양에서 가장 긴 600m 길이의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이 오늘 김부겸 총리와 양승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개통식에서 황병선 논산시장은 380억 원 규모의 탑정호 웰니스파크 조성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국내 최고의 복합체류형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지난 7월 임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3천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밤에는 2만여 개의 LED 등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워터 스크린을 이용한 음악 분수 레이저 쇼가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